남양주시에 뿌리 내려 산 지 오래라는 가수 장미화. 그런데 집을 오랫동안 비우기라도 한 걸까요? 현관 문 앞에 가득 쌓여 있는 택배 상자들. 보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들어오세요. 야 우리 집 강아지. 네. 우리 집 식구예요. 네. 하얀 애는 마이클, 얘는 까미. 오. 어미 어쩌까. 와 이건 누가 라면을 다 보냈네. 아 이거는 누가 한복을 보낸 것 같은데. 옷걸이가 모자란다 그랬더니 누가 박스를 보냈네 옷걸이. 이만큼 택배가 오는 건 일상이라는데요. 아 부산스러워 그냥. 팬들과 지인들이 보내온 것들이라는데. 짐이 정말 너무 많죠. 우리 이사도 못 가요. 이렇게 짐이 많아갖고. 짐과 택배 상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자회가 곧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늘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이 창고되는 거야. 오랫동안 자선 바자회를 열어왔다는 장미화. 근데 바자회를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바자회만 21년. 다 바자회에 쓰라고 보내온 기부 물품들이죠.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백반석이라 너무 좋다. 아, 뭐고 내가 이러니까 무릎도 성하지를 않고 저런. 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무거운지 아닌지 막 모르고 막 날라.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나눔을 실천할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이었다죠. 옷이 옷장이 너무 가득해서 여기 있는 옷은 저밖에 못 찾아요. 옷이 다 찍으면 다 그 옷을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살 거나 내가 또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패턴을 잘라서 리필해서 입거나 제가 그런 걸 좀 잘해요. 3년의 짧은 공백 기간을 제외하곤 73년 데뷔 이래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 가수. 이 사진은 레이디벌드라고 그러니까 제가 65년도에 KBS 대한민국 제1회 오디션일 거예요. 그때 대상을 받아 킴 시스터스 매니저 맥 맥퀸이 장미아를 위주로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라 이래서 만든 게 레이디 벌드. 한국 걸밴드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레이디 벌드. 그룹의 메인 보컬로 전 세계를 누볐던 장미화. 이후 73년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선보인 안녕하세요를 시작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죠. 서구적인 외모와 파워풀한 보이스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장미화. 데뷔와 동시에 최정상에 오른 행운아였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일단 히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우성이었겠지. 야간 업소 제 1순위로 제가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야. 한 업소에서 90만 원? 근데 90만 원씩 세 없으면 270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는 거예요. 뭐 웬만한 집은 한 250, 280이면 샀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씩을 그냥 본다고 봐야 되겠지. 그때 돈을 그냥 건졌죠, 건졌어.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한 게 문제였어,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가 쑥대밭 된 거야. 최정상에 있었던 1979년.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하고 가수가 아닌 여자로만 살기로 결심한 장미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애를 장손이니까 시댁에서 갖고 가 데리고 가게 돼 있었어요. 95년도에 한 100억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압구정동 현대 45평짜리가 4,500이었어요. 매체가 날아가는 거. 가수 이전에 엄마였던 장미화. 아들을 품 안에서 키우기 위해 거액의 채무를 감당해야 했죠. 돈을 벌어야 했기에 다시 무대로 돌아온 장미화. 목이 터져라 노래만 불러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 내가 야간 없어 12군데 뛰다가 교통사고 나갔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뭐 목에다 쇠를 달고 나무 판때기 위에서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야간 없어 주인들이 와서 돈 내놔라고.
미리 돈 준 거 달래라 달래러 왔더라고. 내 몸 하나 안 아끼고 뛰다가 이렇게 됐는데 돈을 달래러 온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세상이 야박하구나. 그때 너무너무 서러웠어. 살고 싶지 않았어. 그거를 정말 20년에 걸쳐서 갚았어요. 젊음과 맞바꾼 시간들. 그래서 노년엔 조금 편하게 살기를 기대했었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옛날에 우리 로즈 엔터테인먼트 할 때 사무총장을 시켰던 사람인데 편지를 저한테 유난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제 써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안 하는데 이뻐해주고 일단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편지를 나한테 이렇게 남겼어요. 이 사람이. 가정사까지 털어놓으며 마음 쓰이게 만들었던 조금은 특별했던 매니저. 장미화도 안타까운 마음에 잘 챙겨주었다는데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 전화번호는 안 바꿨나? 가긴 가네. 가는데 안 받아. 가방에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사고를 친 것이 발각되자 사라져버렸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소문을 해보는데. 네, 미안하다. 시청자입니다. 얘는 소식 들은 거 있니 혹시? 없지. 기억 안, 이름도 저장을 안 해놨어. 그래, 저장해봤자 뭐했니? 돈도 못 받고. 아,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 누나 미안한데. 네. 누나가 다. 아, 별 말씀. 건강하세요. 알아서.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다는 장미화. 상처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옛날에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맨날 당했지만 이 사기는요 가까운 사람이 쳐요. 꼭 친한 사람이 사기를 친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내가.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누군가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안녕하세요. 또 만났어요. 장미화에게도 상처로 남은 매니저 사건. 지금 매니저 없이 홀로 다니는 것도 더 이상 누군가를 믿고 가까이 두는 일이 두려워진 탓이랍니다. 정씨가. 네. 오, 깊다 깊어. 이거 좀 받아줘라. 아이고 누님이. 아이고 이게 내려가려면. 이 무추한 데까지. 아이고야. 저 잡으셔야 돼. 오미. 조심하셔. 여기. 장미화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하는 남자의 정체. 신금을 울리는 트로트 명곡 천년바위의 원곡 가수 박정식. 어서 오셔요, 언니. 참 이쁜데다가. 네. 오, 세상에. 이게 연습장이라고? 네, 이게 연습실이에요. 얼마 전 스튜디오를 오픈했다는데요. 커피 오느라고. 네.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오픈 기념으로. 야, 꽃 이런 거 여기 다 필요 없어. 누님 가만 있어봐. 응. 누님 독거노 이라서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 됐다. 독거노 나중에 주고. 이거 아이고, 얼마 아이고, 안 되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필요한 선후배 잘 챙기기로 유명한 장미화. 그래서일까 그녀 주변에 늘 사람들이 모여들죠. 아, 네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나 하고 싶어서. 저도 되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쉬었으면 몇 년 전에 했을 텐데. 진작에. 응. 소속사 대표와 가수로 엮일 뻔했던 두 사람의 인연. 그때 누님이 잘 되셨으면 저도 회사 소속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손이 워낙 크셔서 뭐 웬만한 남자 뭐 배포 뺨치실 정도니까. 근데 그때 뭐 배우도 있었고 그럼. 모델들도 있었고 그럼. 뭐 가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빛깔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잘 됐으면 저도 이제 거기 그 소속사에 예, 누님하고 계약을 해서 사실 장미화 사단이 되는 건데 자신 있었거든. 트롯 붐이 막 일어나던 시점. 폭넓은 연예계 인맥을 활용해 기획사를 차리면 승산이 있겠다 판단해 사업에 뛰어든 장미화. 공연 기획까지 하는 대규모 엔터 회사였고 오프닝 행사부터 화려했었죠. 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후배들인데 아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연세 드시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그 기획사를 조금만 적게 하셨어도 그 데미지가 이렇게 좀 적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 까먹었죠. 그리고 보증금이 뭐니 빚지고 내려왔지 뭐. 그때 너무 충격이 너무 크셨잖아요. 그래. 시작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건데요. 근데 두 달 만에 코로나 났잖아요. 석 달 있으면 끝나겠지. 넉 달 있으면 끝나겠지. 그 계속 기다리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폐업했잖아요. 폐업하고 아주 머리 아팠지.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있어요. 아직도. 후유증엔 사라진 매니저가 한몫하고 있죠. 운전해주던 매니저를 아끼는 마음에 엔터 회사에 자리까지 만들어 고용했고 통장까지 맡길 만큼 믿었던 매니저였는데 회사 돈에 손을 대는 사고를 친 거죠. 금전적 손실보다 쓰라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매니저와 동네 단골 가게를 찾는 일도 많았었는데. 안녕 언니. 잘 있었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지금 찾으러 다니는 중이야. 어디 갔는지. 집에는 안 왔었어 언니. 어디를 갔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동생한테 돈 꺼달란 말 안 했나 싶어. 나한테는 안 그랬어 언니. 다행이다 그거 진짜.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줬다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당연히 그냥 주지. 그래갖고 벌써 내가 미안하잖아 그분들한테. 그렇지. 매니저가 잠적한 이후 드러난 또 다른 진실. 여보세요. 나 뭐 좀 물어보려고 꼽잖아. 우리 그 엔터테인먼 사무실 할 때. 나 로드 매니저. 걔 소식 들은 적 있어요? 나한테 400만 원 빌려가고 안 나타났어요. 어때? 400만 원이나 벌려왔어? 다 미치겠어. 한두 명이 아니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 가게 점원들에게도 손을 뻗쳤었답니다. 나 운전해주는 매니저 하나 있어서 조그맣고 모자 쓰고 다니는 애. 돈 뜯긴 분들이 나한테 돈 달래 말은 못하고 잡으면 좀 제발 좀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서 혹시 여기 와서 자기한테 그랬나 싶어가지고 장보러도 같이 오고 그랬으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랬어. 안녕하셨어요. 혹시 우리 매니저한테 돈 뜯긴 거 없지? 아우 다행이다. 나 걱정스러워서 주위 사람한테 다 그랬대. 너무 미안해갖고 내가. 내가 뭐 그거 모를 입장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나 간다. 고마워. 할 수만 있다면 잡아다 무릎이라도 꿇리고 싶은 심정. 근데 그 매니저가 엔터 사무실을 차림과 동시에 모든 내 지인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엔터를 문을 닫고 난 뒤에서야 우리 지인들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또 너무 억울한 거지. 약올르고 왜 나 모르게 내 이름을 대가면서 내 핑계로 돈을 갖다 썼느냐 이거죠.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을 요리로 풀려는 걸까요? 귀한 식재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사실 주부 9단 이상으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는 장미화. 야, 선생님 뭐가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양념이에요.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가 많아요. 음식 만들어 베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히 솜씨도 늘었답니다. 트러플오일이라고 되게 비싸. 저녁 식탁에 특별한 손님이라도 초대한 걸까요? 평소에 나 혼자 먹으려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신경질 나지.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이거 만들지. 미쳤다고 이거 하고 앉았어 그냥. 힘들게. 순식간에 한 상 가득 차려진 진수상찬. 어머 왔어? 나왔어. 아이고. 헬로. 차가 많이 막혔나 보나? 아니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 생일 축하한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선생님 이거 누구세요? 오늘의 중요한 손님이라 그랬잖아 내가. 네. 저희 아들입니다. 꽤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아들 형준 씨. 맞지. 앉아있어. 네. 국 갖고 올게. 얼마 만에 이렇게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는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엄마 밥 그리울 때는 오고, 네 쉬러도 오고, 네 그렇죠. 네. 이거 뭐야 생일 케이크야? 아유 우리 형준이 생일 축하. 아유 웬일이래 생일 케이크를 다 해주시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비세요. 네.
네 아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 돈이 먼저. 결혼은 필요 없어. 오케이. 뭔가에 쫓기는 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생일 파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일단은 이따 먹고 자 밥 차려. 진수성찬에 시장이라는 반찬까지 더해졌으니 맛은 무로보나 마나. 아,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네. 이거 이러다 불렀나? 넣었어. 할게. 역시 집밥이 최고야. 마누라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장가를 가면 내가 아이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 아이고. 나도 좀 며느리 밥 좀 얻어먹어. 엄마나 저기 저걸 해. 엄마나 애인을 사겨. 빨리. 엄마나 애인을 사겨. 빨리. 엄마나 애인을 사겨. 아 그 씨. 돈 씹었네.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자주 오면 맨날 싸울 수밖에 더요. 뭐. 떨어져 있어야 좀 뭔가 정이 더 가고. 그렇지. 오랜만에 아들과 오붓하게 마주한 시간인데. 아까 무슨 얘기 나오다가 이게 나온 거 아니야. 네가 차리지 말라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차리지 말자 그랬더니 어? 코로나가 따와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한 거는 그 사람 말 듣고 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누굴 탓해. 그럼. 또다시 소환된 매니저 이야기. 엄마는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그래. 보증을 그렇게 줬는데도 사람을 그렇게 믿어 아직도. 그만하지. 그래서 빚만 줬잖아. 가뜩이나 빚도 있는데 또 줬잖아. 아유 그만 씹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 씹으라고. 그냥 엄마가 미안한 건 오피스텔 잡혀가고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엄마. 아 괜히 얘기했네. 물어내. 굳이 내 명의로 하면 내가 다 뒤집어쓰게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모든 책임은.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묻어놨으면 어떡하냐. 나는 이제 그거 되는 거야. 신용불량 철컹철컹해. 단맛 떨어져 갑자기 딴 얘기하자. 엔터 사업으로 아들도 큰 피해를 입은 건데요. 내가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어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나하고만 하다가 그걸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아들을 중간에 세운 거지.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네가 좀 투자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래가지고 나를 끼워가지고 투자까지 하게 만드냐고 난 싫다고 계속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지가 대출 받은 거지. 그 다 맥힌 거지. 자신은 배를 고를지언정 내 새끼만큼은 고생시키기 싫은 게 엄마의 마음. 그러니 아들에게 빚을 지어준 엄마는 한없이 미안한 마음뿐이죠. 아 오늘따라 또 비가 오냐? 그러니까 아유 비가 오냐. 아 괜히 따라왔나 봐. 왜? 피곤해. 아침 6시부터. 아이고. 투덜거리면서도 새벽부터 엄마를 따라 나선 아들 형준 씨. 같이 함께 가줘서 너무 고맙고. 저 지금 저 지나가는 이 주유소 너 기억하니? 나이 먹은 아저씨가 주유하고 계셨거든.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그래갖고 8만 원어치 주유를 좀 해달라 했는데 해줬는데 안 내고 왔어. 아니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아니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있냐고. 어디 돈 떼어올 데가 없어서 그 아저씨 돈을 떼어내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아, 근데 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내가 요즘 차니 뭐니 다 없었겠니? 아. 그러니까 엄마는 보증을 그렇게 써서 그랬는데 또 믿어가지고 내가 보증이 됐잖아. 이제 내가 보증을 썼잖아. 아, 뭐야 이게 연대보증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아들 미안하지 내가 그런 거는. 아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거지. 이제 하나 남았어. 얘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가다가 좀 짜증을 부려서 그렇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 상황이죠. 여러모로 지금. 그래도 난 네가 제일 좋아. 네. 너밖에 없어. 사랑해.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빨리 사귀어야 돼. 아이, 이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냐. 며느리나 있으면 데리고. 아유, 뭐, 지금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며느리야 지금 며느리. 티격태격하는 사이 도착한 곳은 팔공산 동화사. 불자 가수인 엄마와 함께 사찰로 데이트라도 나온 걸까요? 식사를 먼저 드시네. 엄마 저거. 스파게티. 나 적어야 돼? 집도 조금 나. 아들 장가 가게 해주세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할 때마다 핀잔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엄마의 소원. 부자 됐는데. 마흔 넘은 아들 장가 보내는 것.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봅니다. 오늘 사찰을 찾은 진짜 이유.
불교문화축제 무대에 초대가수로 오르게 된 것인데요. 계속해서 더 멋진 가수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불자 가수이시고요. 일일 매니저로 동행한 아들 형준 씨. 가수시죠? 장미아 씨,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하지만 무대에 서면 없던 기운도 솟는다는 장미와 그런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들. 공연하는 어머니 보실 때 어떠세요? 한 직업을 10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시죠. 예.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파워풀한 가창력. 청중들을 사로잡는 장미화. 인생에 고달팠던 시간들도 노래가 있어 견뎠고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당신은 천생 가수입니다. 이번엔 아들 형준 씨의 아버지를 만나러 갈 차례.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 노래하는 스님으로도 유명한 지거 스님이 형준 씨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랑 저랑 서울 영등포에서 장애인 복지관, 노숙인 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만난 지가 한 25년 된 거야. 20년 정도. 2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 이제 내 상자. 아들님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스님이 수계해 주시고 그러셨던. 기억나세요? 수계하면은 이제 불제자, 나의 제자, 상자. 그리고 이제 속가로 치면 아들. 스님이 그래도 상자처럼 아들을 또 길 인도해 주실 거고 이래서 굉장히 편하네요, 스님. 아이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없네. 어쨌든 형준이를 잘 거두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맺어준 부자 사이였네요. 행사 때 송혜 선생님 사회 봐주고 남궁옥부 선생님도 와서 하고 장미아 선생님도 하고 많이 오셨죠 가수분 노래하고 그럴 때 나도 이제 같이 거기서 끼어서 노래하고 그러다가 송혜 선생님한테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그 노래 만들어 드렸는데 작사 작곡을 내가 했어요. 내가 작사 작곡 잘하잖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그거 고시계 시간은 세월 따라 흐르고 스쳐간 인연을 아쉬워 말아라 인생은 다 그런 거야란다. 어떻게 그런 곡을 쓰세요? 근데 이제 법당에서 불러도 되는 건가요? 이거 다 부처님 가르침이잖아. 장미아 보살님 그 힘든 그런 과거도 다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원래. 연예인 활동하고 또 그러다가 뭐 아는 사람들 잘못 엮여가지고 돈도 거금도 떼이고 누구나 인생의 굴곡은 다 있는 건데 우리 형준이 엄마 장미아 보살님도 굴곡이 많았지요. 그래도 우리 장미아 보살님은 불심이 워낙 깊고 남들한테 자비를 베푸는 보시행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불심과 자비심으로 지난 역경을 다 이겨내시고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노래를 네. 좋은 노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너무 보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경도 과오도 인생의 일부이고 결국엔 다 지나가기 마련. 고달픈 오늘도 언젠간 다 지나간 옛일이 되겠죠. 드디어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자선 바자회가 열리는 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올해로 21년째 열리는 바자회. 아유 그냥 만 원만 받아.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계시다 계시! 계시! 계셨어요. 힘들 때마다 지탱해 준 건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돌보는 나눔의 힘.
깍두기도 만들어 먹고. 엄마, 어? 이거 좀 먹고. 해. 이거 먹으라고?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세상 하나뿐인 혈육 아들. 맛있게 먹어. 너도 먹어. 어, 저기 많은데 내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이걸로 때운다. 그래도 아들이 챙겨주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 언니, 웰컴. 아이고, 야. 아유, 이렇게 더운 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여러분들, 이 더위에 너무너무 애쓰시는데 우리 장미화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가능했던 지난 21년. 내가 그 100억이란 돈,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가졌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 같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있었다면 나눔도 몰랐고 봉사도 몰랐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안 가졌을 것 같아. 봉사할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돈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건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베푼 만큼 언젠가는 꼭 돌아오는 것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당신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